전쟁터에 부대 끼면서 생존한다. 그게 오늘은 내 임무다. 새로운 애착 패딩인가요? 네. 이 패딩이 가볍고 좋아가지고 제가 자주 입고 있어요. 스케줄 다닐 때 자주 입고 있습니다. 전공자도 어렵습니다, 중국어. 맞아요. 진짜 전공자도 어렵습니다. 원래는 그 중국어 HSK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5급을 따고 싶다는 게 목표였어요, 저는. HSK 5급을 따고 싶다는 게 목표였는데 4급도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그냥 중국어 친구와 그냥 회화할 정도만 되고 싶다 라는 목표가 생겨서 공부하고 있어요. 보라트 해주세요. 와, 이거 어제 보라트 제가 보라트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보라트를. 근데 오늘 플레이리스트 하면서 오늘 알았네. 이게 아니라 이거라면서요, 여러분. 보라트를 이렇게 한대요. 근데 왜 보라트를 이렇게 하지? 아, HSK보다 회화가 더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중국어가 막 완성이 되거나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그냥 뭐 단어 알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어는 자신감이래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짜요와. 这有中国人吗? 有没有啊? 가수가 아니었다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가수가 아니었다면? 저는 근데 계속 음악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언어는 진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단 뱉고 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라방 처음 봐요. 반갑습니다. 댄스 머신.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발라드 부를 때 너무 좋아요. 어제 보할 하트가 더 예뻐요? 제 댓글 안 읽어주실 거예요? 서운해. 미안. 안 읽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몰랐어요. 미안. 신곡 언제 나와요? 신곡.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재님, 저 병원 근무하는데 힘내라고 해주세요. 아, 많이 힘드시죠. 마스크도 항상 착용하고 계셔야 되고, 장시간 많은 또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에 계시려면 힘드실 텐데,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너무 감사해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52세인데 오빠라 할래요. 왜 그래요, 누나? 아니요, 전 지금 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전 남잔데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럼요. 형이라고 부르셔도 되죠. 당연히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삼겹살 먹을 수 있을까?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들어올게요. 자주 봐서 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은 퇴근 조심히 하시고요. 이제 퇴근하신 분들은 즐거운 또 휴식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저도 건강 잘 챙길게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안전벨트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